안녕하세요. 치어리 떠이선영입니다. 네, 지금 안월동 선생님이 운동, 다리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운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일단 궁금한 점 물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선생님 지금 런지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. 선생님! 왜? 네, 선생님 운동하는 거 네, 좀 노하우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네? 뭐가 궁금한데 뭐가? 선생님 지금 무슨 운동 하고 계셨어요? 오늘 금요일인데 다리 운동한 날이에요. 오늘 다리 운동한 날인데 네. 뭐 그냥 스쿼트 동작? 스쿼트랑 그 다음에 런지 동작 그리고 이렇게 등척성 운동인 백초 버티기 뭐 이 운동하고 있었어요. 네,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, 뭐가 좋아요? 어디가 좋아질까요? 일단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내 체중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리 이제 뭐 우리가 대퇴직근, 중간관근, 내측관근, 외측관근 그 다음에 뒤쪽에 뭐 대퇴 이런 거에서 햄스트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종아리까지 그리고 엉덩이, 허리까지 좋아져요. 아 근데 근데 제 생각에는 쌤은 왠지 무거운 무게를 들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맨손으로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. 그러니까 예전에 바디빌더 시절에 다리를 정말 크게 만들 때는 몇백 킬로를 들고 했는데요. 예전에 선수 시절에 부상을 좀 당하고 그래서 무릎 인대가 많이 늘어나서 그 이후로는 무게를 들면 아파서 운동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개발한 게 운동이 꼭 무겁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냐. 가볍게 해도 내가 많이 해서 강도를 맞추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래서 개발한 다리 운동인데 이 스쿼트 동작을요 100개를 합니다. 100개를 100개를 3세트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런지 동작 런지 동작을 오른발 20개 그 다음에 왼발 20개를 3세트 하고 마지막에 이 등척성 운동이라고 의자 자세로 버티기를 100초씩 3세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요 30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운동을 다. 근데 처음에는 30분 힘들거든요. 근데 저는 요즘에 한 21분 정도? 그래서 운동 강도는 더 이상 못 늘리니까 시간을 줄임으로써 30분에 하던 걸 29분 30초, 29분 28분 하면 운동 강도가 짧은 시간에 그걸 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. 그래서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 운동을 그럼 매일 해야 돼요? 아니요. 일주일에 그럼... 한 번만 하세요. 그래서 내가 일요일이 시간이 좋다 아니면 뭐 토요일이 괜찮다 올라스목 금토일 중에 하루만 하시면 여러분들 제 다리가 힘이 나쁘진 않거든요. 나는 괜찮아요. 네, 괜찮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하시면 무릎에도 건강해지시고 엉덩이도 업되시고 허벅지 지방도 빠지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다리 근육이 발달되면 장수할 수 있을 겁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좀 네, 네, 안녕히 가세요. 네. 나도 한번 찍어야겠다.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. 안녕.